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려 할 때 승차 거부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의 승차를 거부당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보조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착석을 제안한 사건에 대해 장애계가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청하고 왔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속한 행정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항의진정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2019년 8월 27일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씨는 보호자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으나 당시 운전기사는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장출연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요청했으나 차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26일 다시금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인권위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장애계는 지지부진한 인권위의 행정심판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인권위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정 통보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연기 통지서만 보낸 채 제대로 된 결정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장출연은 610명의 항의 진정이 담긴 서명을 전달하며 조속한 행정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장애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이제는 대학생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KB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KB 국민은행과 한국장총은 지난 2009년부터 신입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트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7명 증가한 약 150명의 장애대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장애 대학생의 꿈 타이핑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퀴즈쇼와 언박싱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장애 대학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맡게 될 직무에 대해 교육과 관리를 받는다면 보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죠.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청북도가 직무 지도를 통해 장애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위치한 농산물 유통회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인 엄태진 씨와 김병수 씨는 직무 지도원을 통해 교육 및 관리를 거쳐 최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일한 지는 한 1일 넘었고요. 그게 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빨리 터득했습니다. 힘든 거는 없고요. 일단 마음이 편해서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시범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충주시 장애인 부모연대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활지도를 지원했습니다. 적응도 잘하고 이제 업무도 일반이랑 비슷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에 장애우를 더 많이 고용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의 또 다른 훈련 사업체인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인 최민혁 씨와 이성희 씨가 직무관리를 거쳐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직무나 지도를 통해서 일반인하고 거의 흡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일반인이니 뭐 장애인이니 따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더욱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분을 쓸 계획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해봤는데 재밌고 직원들이 다 잘해주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돈 많이 모으면 저금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 기술을 익히며 당당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천시 내촌면 장애인 근로자와 종사자들이 일하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저희 청운공방은 능력 있는 근로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직업재활시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성화되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운공방은 생활가구, CCTV 카메라 등을 제작하며 사회적 기업 인증,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 KS마크 등 공공인증과 함께 자존감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일을 하고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내서 서로 돕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해 근무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특히 관심을 끕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의 모습입니다. 청운공방 화이팅!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새로운 지도자를 권용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양 미래인재교육센터 대강당. 마스크와 장갑을 낀 참석자들이 다 함께 축하 박수를 보냅니다.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이치윤 씨과 함께 제21기 출범식이 거행된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이시연 전임 회장은 지난 20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십니다. 1년이 사랑스럽습니다. 고양시 교육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학운협의 역할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양시를 기억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학운이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를 다 3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준환 회장님 같이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이 우리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큰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육복지 실현을 다짐하는 오준환 신임 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학교와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모든 기관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육을 논의하고 발전에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어느 멋진 날에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양주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우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는 양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준비 모임인 제2차 시민사회 토론회 및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목표로 양주 마을 공동 네트워크와 17개 단체 및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공익활동의 촉진은 양주시 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 의회는 우리 시와 함께 공익활동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더욱더 공익활동 발굴과 또 촉진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앞장설이라 생각하고요. 정책 제안들이 잘 반영돼서 공익활동 사업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접속이 가능해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시민들과
또 그런 전문가들과 뭐 지자체와 뭐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뭐 지역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명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주제 발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민의 자질을 발휘하고자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박재용, 김필려 두 의원을 추대하며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건강한 양주시민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나누며 농가와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원마운트 야외 무대에 마련된 한 행사장. 거리 두기에 맞춰 길게 줄을 늘어선 고양 시민들. 곧이어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꾸러미 박스를 나누어줍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나눔 행사입니다. 이런 훌륭한 제품들이 그 고양시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홍보해서 그 농가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었으면 좋겠어서. 꾸러미 박스 안에 내용물은 어떨까요? 한 집에서 이거 사먹으면 일주일을 딱 먹을 수 있는 양이네요. 진짜 우리 농산물입니다. 너무 신선하고 먹음직해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보면 정말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날 준비한 300여 박스 분량의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을 한아름 선물 받은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족들하고 잘 먹겠습니다. 조금일 줄 알았는데 양도 너무 많고 네, 잘 먹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름이 계속되는 때에 이날 내린 초여름빛처럼 농민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아름다운 나눔 행사였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건강한 식당 문화를 지키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오늘 사랑스러운 그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시는 요즘 매실 출하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다양한 판촉 활동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 지역에서는 요즘 매실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지난달 24일 광양 동부농협에서 첫 출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실 수매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매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1kg에 평균 4,300원 선에 거래돼 서울 지역 농수산물 시장 등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청매실은 오는 10일까지, 홍매실은 7월 3일까지 수매가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생육기에 재해가 없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8,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가격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 광양 지역은 토질이 좋고 일조량이 많아서 광양 매실에는 구연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6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할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매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직거래 농가에 매실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포장제도 지원해 생산 농가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매실 농가의 안정적인 매실 판매를 위해 TV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판촉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황토백이 쥐 수박을 첫 출하했습니다. 당도가 높고 육질이 아삭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고창군이 지난 5월 28일 고창 선운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유기상 고창군소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김연호 황토백이 쥐수박 회장, 김기욱 선운산 농협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토백이 쥐수박을 첫 출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기상 고창군수는 2021 고창 황토백이 쥐수박 첫 출하를 축하하고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소박 시식회, 선별 과정 참관, 고사 등의 행사를 통해 고창 황토백이 쥐수박의 성공적인 판매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수박 농사를 가장 잘 짓는 30년 노하우를 가진 고창 농민들이 만든 최고의 명품 고창 수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고창 수박 만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풀 고창 수박 화이팅입니다. 고창 황토백이 쥐수박은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와 청정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육질이 아삭한 맛이 일품으로 고창 대표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달고 영양 있는 수박을 출하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목표를 향해 각자의 바투를 일구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 등을 지원하는 어깨동무가게 1호점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5일 왕지동 롤링핀 베이커리에서 어깨동무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어깨동무가게는 소상공인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18세 미만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와 교복,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가게로 순천형 권분운동사업입니다. 어깨동무가게 1호점인 롤링핀 베이커리는 한 달에 10명의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포인트를 충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현재 음식점, 안경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벌써 12호점까지 확정됐습니다. 전남 여수시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4일 여수시청에서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남아 전용으로 앞으로 5년간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맡아 숙식 제공과 학업지도,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등을 병행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게 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13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전남의 첫 공공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이 장장 6년간의 기다림과 준비 끝에 지난 3월 22일 개관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개관 특별전은 오는 7월 18일까지 열리며 세계 나라 13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개관 특별전은 전남 미술을 대표하는 현대 작가 10인전과 세계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작가 로랑 그라소 등 총 34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도의 산수를 경쾌한 붓질로 그려낸 남농허건의 조춘고동과 관념적 산수화를 고수하며 사계절을 두 폭으로 표현한 의제 허백년의 산수 팔곡병충은 전남 미술을 중앙화단에 알리는 버팀목이 된 작품들입니다. 네, 전남 도립미술관은 전남도가 운영하는 국립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전남 미술사를 정립하고 전남의 미술 자료를 도민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대 미술의 그 현장감을 그대로 이곳에서 전달하여서 도민들에게 전남 미술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의 흐름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410억 원을 들여 지어진 전남 도립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개로 나눈 전시 공간과 문화 공간 등을 마련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명소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번 작품들은 전남의 예술 전통과 미래를 접목해 세계 미술로 나아가는 예술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호구 부훈의 달 6월입니다.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인데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호국 보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